처음으로 이제 오산에서는 1호로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. 나이는 만 61세, 오산시에서 오산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동실 원장입니다. 두근거리기도 하죠.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막상 뭐 이렇게 가서 보건소 가서 이렇게 쫙 상황을 보니까 뭐 안심해도 되겠더라고. 설명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. 주사 맞을 때는 안 아팠어요. 별 느낌도 없었는데 주사약 들어갈 때 조금 이제 뻐근하면서 팔이 무거워지더라고요. 팔이 무거워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. 조금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. 바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별 이제 조금 팔 무거운 거 외에는 잘못 느꼈었거든요. 근데 토요일 날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둘째 날에 이제 팔도 아프고, 통증이 막다 번져가고, 이 팔도 전체가 다 아프고, 아프면서 통증이 오고 힘들고, 이렇게 근육통처럼. 저녁에도 조금 열도 올랐다 내렸다 했고, 근데 이제 높은 열은 고열은 아니어서, 그러면서 둘째 날에 제일 그렇게 몸살처럼 아파가지고 힘들었고요. 그렇게 와서 일요일 날 집에서 푹좀 쉬니까 조금 나아져서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조금 완화가 돼서 괜찮았었어요. 그랬는데 열이 이렇게 조금씩 약간씩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.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넷째 날 돼서 오늘 아침에 네네 좀 나아지고 여기 이렇게 감기 나서면 조금 깨운해지듯 그렇게 몸살 났다가 풀어진 것처럼 여기 맞은 부분만 요 국소 부위만 아파요. 백신 맞는 거는 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, 이제 제가 지병이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했었어요. 저 이제 암 투병 중이고 암 수술한 지한 3년 됐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막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게 됐거든요. 예, 좋은 쪽으로 이렇게 완화되고 예,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는데 앞으로 지켜보면 어떨지 알겠죠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죠. 저희도 부모님이 90세 넘으신 부모님을 먼저 만나는 게 최우선이고요. 음식점도 만들어 갈수 있고, 우리 어르신들 첫째 산책도 나갈 수 있고,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나들이 같은 거 가고 이러면 어르신들도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고 이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